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 아워, 연속되는 오피스 아워로서 우리 학생분들과 건축 전공하고 계시죠? 네. 건축 전공하시는 학생분과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여기 이 비디오를 보시는 이제 학부생도 계실 거고, 대학원생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젊은 그 실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뭐, 각자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 과정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제 궁금증, 혹은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커리어를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내 입장과 어떤 뭐랄까요, 감정을 이입해보면서 정보를 교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학과 지금 3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가는 재학생이고요. 지난 학기에 그래스호퍼랑 파이썬 같은 걸 처음 접해보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고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접해보고 싶어서 네. 이남준님 채널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슬랙에도 저희 질문을 쭉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학생분들이 나오는 반응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어떤 언어를 공부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특별히 이제 커리어적으로 내가 석사라든지 그런 것들 고민하면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공통 분모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학생분한테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이제 질문은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좀 관심을 가졌는지, 앞서 물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조금 뭐 이벤트라든지 뭐 수업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스호퍼를 다루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그쪽 분야에 조금 많이 알고 계신 교수님이 계셔갖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딩 수업을 교양 수업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를 라이노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파이썬에. 그래서 그걸 알면서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디자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들과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코딩을 배워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앞으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왔을 때 5년 뒤, 10년 뒤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전에 미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강조를 해보면은 코딩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거든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20년 전에 손도면 치는 사람과 CAD 도면을 치고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나눠진 거와 동일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계속 발달이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과연 이 창작의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학부생 때부터 조금씩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더라도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조금씩 노출이 되는 거야. 그쵸? 영어 공부하듯이. 영어를 할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자료 같은 거 모으는 것도 되게 편하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같이 편만하게 어떻게 보면 기성화되지 않은 이 찰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로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취직이나 진학할 때 굉장히 좋다. 그런 관점으로는 수업이 있어서 떠밀려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처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디자인 스쿨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뭐 그라스호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일단은 최대한 노출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제가 혹시 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새로운 뭐가 아니라 기존 거는 잘못됐어, 이걸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꿀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존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익숙해지면서 어떤 그 그라스호퍼라든지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코드를 통해서 이걸 좀더 명시적으로 바꾸는 훈련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전혀 새로운 걸또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마음의 진입장벽부터 만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바꾸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학과,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무슨 다른 학과에서 내가 코딩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사실 그렇죠. 만약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코딩으로 디자인을 한대라고 해서 그 CS,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그 사람이 저희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어요. 왜? 코딩은 언어야. 마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내 영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 분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적용되는 데 따라 되게 다르거든. 근데 전통적인 CS 쪽은 물론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디자인 쪽이랑은 굉장히 상극이에요. 이 수는 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따라가야 되죠. 충분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디자인에 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그 관련돼서도 비디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안 되냐면 결국에는 코딩을 영어를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영어를 어떻게 왜 쓰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뭐 클라이언트 설득을 한다. 아니면 디자인 무슨 뭐 오더를 내린다. 다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그의 포커스로 코딩을 공부하고 문법이라든지 데이터 구조라든지 과연 CS,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프로세스를 시줄과 날줄을 그냥 나열하는 수순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가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으로서 제가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비디오도 여기 링크 달아드리고 썼던 글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추가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다른 과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이런 쪽으로 내가 그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센스를 갖고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지치거든. 많이 힘들거든. CS 하는 애들은 우리랑 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이 텃밭을 가꿔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수학 좋아하고 막 이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드 같은 그런 사고들. 디자인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도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평가 기준이나 사고하는 방식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융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2인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말이 2인분이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몇 번은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춰서 제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과 그런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혹은 다른 덧붙일 내용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히 답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라스호퍼 파이썬을 통해서,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라든지 파이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모듈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살짝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비디오라든지 책을 좀 오래 보셨으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에는 문제를 분해해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 근거들을 놔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리얼, 그러니까 순차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전에 그 오피스 아워에서 했던 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결국에는 분기야. 논리가 들어간 게 알고리즘이고.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그때 계속 드릴 건데 결국 코딩을 한다는 거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문제.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하나의 모듈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듈들이 뭉치고 뭉치고 얼리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한 아이폰 같은 앱들도 만들고요. 막 되게 복잡한 뭐 인사 관리 뭐 그다음에 계산부 그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쓰는 라이노, 뭐 그라스호퍼,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쪼개고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모듈들이 모여 있는 거야. 결국 뭐냐면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은 얘네들 쪼개서 이 단과 이단 사이에는 명확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능력, 보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일단 컴퓨테이션 사고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모듈화 시키는 거는 코딩 능력이 되겠지.
예. 그래서 그라스호퍼에 보면은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사실 다 함수예요. 함수. 모듈화 시킨다는 함수화 시킨다는 거. 예. 물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져요.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구성한다라는 관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어. 코딩과 상관없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게 논리적이요. 이거를 여러분도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은 졸업작품 하면 시다 같은 거 쓰잖아요. 도우미 같은 것들. 시다라고 하나요? 저희 때는 시다라고 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야, 이거 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야. 3학년, 2학년쯤 되면. 1학년은 더 힘들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되게 단순한 거 시키겠지. 이거 10cm 잘라. 뭐 이거 5mm씩 잘라 이런 거 시키겠지만 경력이 쌓으면 대충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인간들은 하이 레벨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는 멍청해 되게 멍청하단 말이야 멍청한 대신 굉장히 정확하고요 굉장히 빨라 이두 개가 키포인트야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의 그첫 번째 그 문단 챕터에 많이 다뤄놨는데 그걸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 뒤에 게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모듈화 시켜서 프로세스들을 컴퓨터한테 지시시킨다라는 관점으로 하나하나 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코딩 공부하고 그냥 컴포넌트 다운받아보고 연결하고 실력이 안 늡니다. 그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부딪힌 퀘스천에 당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했던 부분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나 뭐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세요? 중간중간에 치고 추가적인 네. 아, 네. 중간중간에 치고 그 좋습니다. 추가적인 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파이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보니까 그 C샵이랑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은 뭔가 파이썬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나은가요?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위치, 그러니까 뭔가를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위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산을 올라와 봤어. 산을 쭉 올라와서 딱 내려다보니까, 아, 이거였네? 라는 이 위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여러분들 눈앞에 딱 맞춰갖고 제가. 네,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래, 알겠어. 근데 너 복잡해. 이두 가지 위치에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농구를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농구를 연습한다고. 그러면은 드리블을 먼저 연습할까요? 슛을 먼저 연습할까요? 패스를 먼저 연습할까요? 봤을 때 감독의 입장에서는 다 해야지. 그리고 이게 다 도움이 되지. 연결도 있어. 연결도 있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1학년 건축학과 딱 들어가면은 뭐가 많잖아. 막 스케치도 시키고 막 구조도 시키고 막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연결돼 막.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게 4, 5학년 되면은 이제 센스가 생긴단 말이야. 3학년 정도 되면. 그런 것 같은 관점에서 제가 그두 개를 묶어드린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이게 그랑 똑같아요. 우리가 국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면 일본어 금방 배우고 영어도 금방 배우듯이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공부하시다가 힘들면은 C샵으로 공부하고 또 C샵을 공부하다 보면 파이썬이 보여요. 왜? 데이터 왜냐면 C샵 파이썬도 결국에는 컴퓨터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 그 바이너리 컨디션으로 운영된 그 시스템에서 돌기 때문에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두 개를 다알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어떻게 공부했냐면 파이썬 공부한다가 어렵고 지치면은 C샵. 또 C샵 하다가 파이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언어를 신경 쓰지 마세요. 언어를 신경 쓰지 말고 이 언어는 내가 왜 나눠졌냐면은 이게 언어가 나눠진 이유를 간단하게 제 설명 비유해서 드리면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언어가 많아진 게 아니라 그냥 용도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제 영국에 가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쓰는 거야. 그 툴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때 수학은 어떻게 보면 기호책이 아닙니까? 그 약속들, 그 언어 단에서 우리가 그거를 기술해야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학자가 봤을 때도 어, 그렇구나. 공통된 언어라는 거죠. 파이썬도 파이썬이 태어난 그 태생이 있어요. C#은 윈도우즈 플랫폼, 그러니까 윈도우즈 우리가 쓰는 거. 맥은 뭐 오브젝트 C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윈도우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C#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라스호퍼에는 C#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내가 뭐 레빗이라든지 여러 가지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게 C#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으로 공부하면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뭔가 쫙 한다 하면 결국 가야 되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걸 미리 시작하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거고, 파이썬은 근거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도 뭐 좀 쉽게 코딩, 왜냐하면 코딩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진입장벽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대부분의 CS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코딩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 MIT 있을 때 거기 있는 제 친구들도 파이썬밖에 못하는 친구 수두룩했어요. 예. 다른 거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way of thinking이긴 한데,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왜냐면 컴퓨터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데이터라는 재료가 점점 더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쿠킹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파이썬들이 이제 인트로덕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윈도우즈, 뭐 맥, 리눅스 혹은 여러 가지 상용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이 다 지원이 돼요.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용도로 맞춰졌기 때문에 어댑터를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언어 하나쯤 공부하면서 디자인에 방점을 두고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싶어라는 분들에게 전 파이썬을 좀 권해드리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완전 눈높이로 내려와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물어봐요. 너는 목적이 뭐니? 네. 어느 부분이 좀 더 심장이 뛰니? 그러면은 어, 넌 파이썬을 해. 어, 넌 좀 C#이 좋을 것 같아. 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연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좀 질문이나 뭐 피드백 있으세요? 관련돼가지고. 아니, 충분히 답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해보시고, 어, 힘듭니다. 예. 네. 이게 어려우면 남들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가 게임 체인저로 작동을 못 해요. 어려울수록, 이 변태적일 수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이게 남들은 못 따라하는 거야. 그 빨리 시작해놓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힘들 때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되새기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뭐 HTML, CSS, JS 막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해 주셨는데,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대로 알잖아요? 확장하는 거는, 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내가 윈도우 7을 썼다고 윈도우 뭐 8, 10, 11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이폰 10을 썼을 때 뭐 iOS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나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게 새로운 게 나왔네? 어? 이건 없어졌네? 아 그치, 이 기능이 생겼어야지. 우리는 사용자로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 돌기 위해서 나온 언어예요. C#은 뭐냐?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돌기 위한, 물론 이게 뭐 이제 단넬 ASP라든지 뭐 서버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기술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차차 알아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JS는 웹 브라우저. 그래서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딩한다라고 얘기하면 어? 쟤는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OS인 거죠. 브라우저니까 크롬, 뭐 엣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 뭐 이런 게 다 브라우저거든요. 윈도우 브라우저. 브라우저 안에서, 단에서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써요. 오케이? 그러면 언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화면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입력 태그도 있고요. 뭐 로그인하는 버튼도 있고, 막 CSS처럼,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막 이미지도 있고, 막 클릭했을 때 막 이펙트가 있고, 이런 프론트엔드, 이런 말 그대로 앞단에 있는, 앞단은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 백단은 백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이라는 이제 언어라기 보기에는 마크업 랭귀지가 필요해요. 그게 HTML이에요. 그리고 HTML과 CSS는 한 몸이야. 예를 들면 HTML은 뼈다구예요. 뼈다구. 머리, 목 뭐 이런 뼈다구들을 만들어주고 CSS라는 옷을 입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돌아가는 내장들은 뭐냐? 소화를 시키고 막 이런 알고리즘, 소화가 됐을 때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게 근육들에 보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뭐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에서 뭔가 했을 경우에 이미 파이썬에 UI 다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라스호퍼로 뭔가 코딩한다 했을 때 이미 UI 다 만들어 놨잖아요. 맥리사에서. 우리는 거기서 백엔드 단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만 따면 되는 거죠. 파이썬으로 혹은 그라스호퍼. 그런 관점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HTML, CSS, JS를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코딩을 짠, 디자인 알고리즘을 짠다고 하면은 굳이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알고리즘 짜기 위해서 파이썬, C#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공부하는 게더 수월해요. 예,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영어로 건축을 공부했는데 영어로 천문학을 공부하는데 한다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유리하겠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 하고 이제 여기 슬랙에 주신 것과 좀 합쳐서 답을 드렸는데, 뭐 피드백이나 뭐 질문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딸려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질문들 정리해 오신 거 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첫부터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은 그 파이썬이랑 C샵이랑 아까 그 HTML이나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건 아예 결이 다른 친구라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을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 종이에다가. 그쵸? 한글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적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도화지에다가,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적으면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컴퓨터는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다 가져가요. 가져간 다음에 얘네들 바이너리 코드를 바꿔서 이제 컴퓨터 CPU에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해석을 할때 나는 일본어를 기계어,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데 정보화돼 있어. 나는 영어를, 혹은 나는 한국어. 이게 다르단 말이죠. 환경 자체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고 이런 건 똑같겠지. 컴퓨터 키보드로 치고. 예. 네. 물론 이제 개발 환경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고,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공부할 때 완전 CS 애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은 열정적으로 해. 그리부터는 나안 해. 왜? 재미가 없거든. 뭐 이렇게 막 쳤는데 막 실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 0 하나 나오는데 애들 막 좋아해. CS 애들은 0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 뭔데? 우리 디자인은 천상적으로 뭔가 그려야 돼, 화면에. 뭔가 나타나야 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호퍼가 이런 코딩을 대중화시키는데 좀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라스호퍼 환경 안에 있는 파이썬으로 공부하는 게좀더 유익해요. 그래서 저도 제 강좌 중에서도 일부러 제가 파이썬도 보면은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라인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런 식의 메시지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 한 걸음을 어디에 찾느냐가 중요해요. 시작이 단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어려울수록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조금 한 걸음을 뗄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된, 지금 이 뒤에는 우리가 이제 진학과 어떤 교환학생 관련된 부분들인데, 컴퓨터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 혹시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튜토리얼 보고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널라이저는 다 들었고, 그 파이썬만 따로 모아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파이썬이 아니라 그래소포에 예정된 파이썬이나 C샵 같은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게더 저한테는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지금 알론 파이썬 다 들으셨다고, 그 다음 게 어떤 강좌였죠? 그 강좌가? 그냥 파이썬만 다루신 강좌 여기 있잖아요. 피터 노트북에다가 한 거죠? 네. 아니요, 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그걸 보셨다고 친다면. 예. 왜냐면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높여 나가는 게 좋고, 그 경험치를. 그리고 사실 똑같아요. 다만 지금 친구 같은 경우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뭘 만질 줄 알고, 또 약간 이런 관점도 있어요. 내가 CS 쪽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라든지 뭔가 뭐 이상한, 뭐 예를 들면 뭐 배추가 세개 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심었을 때뭐 수확할 수 있는 막 이런 문제도 풀고 이러거든요. 알고리즘 문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상화시켜 만드는 거, 벡터를 다루고 포인트를 다루고 라인을 다루고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친구한테 제가 친구의 어떤 얘기했을 때 내 스탠스를 딱 들어봤을 때는 계속 들으세요. 저는 잘 때도 공부할 때 틀어놓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 용어에 익숙해지고 계속 들으면서 이것저것 다 보시면서 실제 힘을 줘서 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위주로 가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비디오를 한번 쭉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내가 쭉 봤어. 보고 중간에 스탑을 하고 내가 타이핑을 쳤어.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돌아간 다음에 비디오를 딱 보고 뭘 만들지를 대충 한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대충 내용이 이해되듯이 아, 이 사람 이거 만들려고 그러구나. 정지를 딱 시킨 다음에 코드를 그냥 짜세요. 내가. 그래서 그 방법에서는 웨어서 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웨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나물이 그 밥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거를 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로 손가락이 먼저 가야 돼. 네. 이게 되게 웃긴데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해도 어려운 게 나면 그것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돼. 내가 3점 슛 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한번 딱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스터한 건가요? 아니죠. 계속 던져보면서 내 몸에 익혀야 돼. 어떤 상황에 되게 티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했고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 제가 한 5번 이상 이렇게 돌려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남들한테 학교 친구들한테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든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유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을 가르치게 되면 내가 또 정리가 되고 또 나만의 언더스탠딩이 있거든. 내가 얘기해 준 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길이 되게 많거든. 지금 우리 친구가 학교까지 가는 길이 몇 개겠어요? 적어도 100개 이상은 되겠지. 예.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꼬면 되잖아. 막 갑자기 미국 갔다 갈 수도 있고. 그 길은 무한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를 보고 거기서 이센스, 핵심을 가져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친구가 계속 반복해서 습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친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경우는 C#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파이썬을 이미 한번 했으면 제가 만드는 C# 강의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놨거든요. 메모리,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런 것들 다 설명해서 특별히 그라스호퍼 API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명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API. 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친구가 파이썬을 다른 과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조교라든지 교수님이 계셔.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친구가 지금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읽을 수 있을까요? 뭔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신 되지 않을까요? 네, 문법은 이해가 될 거야. 네. 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API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API.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API가 뭔지를 보면, API는 제가 다른 비디오 설명해 놨지만,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Q&A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서, API라는 식에 딱 치게 되면은 질문도 쫙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API가 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라이노, 마야, 맥스 이런 API를 제가 설명해서 해놓은 비디오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세요, 우선은.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내가 라이노를 만들었어. 개발자란 말이죠. 이 모든 소스를 오픈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비싼 코드인데. 개발자들이 막, 있잖아요. 한 명당 연봉 1억 준다고 하면 100명이 만들면 100억인데, 그거를 2년, 10년 동안 했으면 몇백억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오픈소스로 안 만들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API라는 어떤 그 도큐멘트,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사용자한테 던져줘요. 네. 그래서 그 데이빗 그 친구도 그 API를 통해서 그라스호퍼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그 explicit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어가지고 이제 채용돼서 이렇게 된 건데, CS 쪽도 마찬가지야.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이건 언어예요. 언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법률을 다룰 수 있을까요? 못 다뤄. 내가 그 법률을 알아야 돼. 캘리포니아 법률이 어떤지, 뉴욕 법률이 어떤지 그 법률을 공부해야지 된단 말이야.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똑같아요.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라이노라는 그 도메인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라이노 다 쓰시죠? 명령어 다 알잖아. 라인, 포인트, 3P, 알죠?
셀 3포인트로 워크서클을 만든다던가 퍼펜디큘러한 익스트루전을 한다던가 벡터에 맞춰서 이미 여러분들 API 다 이해하고 있어. 뭐만 공부하면 된다? 아,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만 공부하면은 그 CS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부했을 때보다 여러분들 더 창의적으로 더 빠르게 더 재밌게 그 언어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것들을 잘 녹이는 게 뭐냐? C# 강의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일론 파이썬에서도 제가 그 라이너 스크립트를 RS 해가지고 가져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add 포인트 이게 다 API예요. 이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아 디자인을 이렇게 접목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센스가 생긴단 말이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들은 한 달, 두 달만 하면은 사실 제가 그 문법에 관한 거 제가 예전에 디지털 피치스에서 했던 그 워크샵을 한 1시간짜리 될 거야. 그게 파이썬 전반에 걸쳐서 다 설명해놨거든요. 문법적인 부분들은. 그 문법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면서 뭘 공부해야 되냐? API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API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거. 나 스케치업 잘 쓰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API가 뭔지 몰라도 딱 보는 순간 이해될걸요. 이거 푸시풀 아닌가요? 이거 서클 아닌가요? 딱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야지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명령어에서 저도 새로운 API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개발자만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런 센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막 우리 뭐 로프트도 하고 컨트롤 포인트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란 말이야. API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뭐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어드밴스드 된 저것들이고 그걸 지금부터 막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디렉션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파이썬 부분들을 두세 번 보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시면 유튜브에 다른 파이썬 강좌도 한번 막 들어보세요. 그 전문가도 아 이 사람 이걸 강조하는구나 아 이걸 강조하는구나 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어디 멀리 여행 갈 때나 비행기 탈 때나 이럴 때 가끔 책 같은 거 한 권 들고 타요. 보세요. 어차피 금방 읽어 한 권. 왜? 다 아는 거니까. 아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내가 빼먹은 것도 한 번 더 아 맞죠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쓰면 괜찮겠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리비짓 방문해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 순서면은 진짜 건축학부 학생들이 코딩을 공부할 때 충분히 어떤 개념을 잡고 시작할 수 있는 지도다라고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질문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핵심 부분이야.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분들이 제가 물론 비디오가 한 600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바쁘시니까 하여튼 그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제 컴퓨테이션 강좌 Q&A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비디오 보시면 항상 목차 열어보세요. 그럼 제 타임라인별 다 따놨거든요. 몇 초 노력을 해드린 이유가 저 팍입니다. 저도 몸값이 비싼 놈 중에 한 명인데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지 자료가 좀 더 여러분들 보기 편하고 만든 저도 이게 좀 서스테이너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 하나 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까 왜 C# 부분을 설명해놨냐면 C# 부분에 제가 그 부분에 좀 약간 힘을 줘서 맥락을 만들어놨었어요. 파이썬은 사실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알죠? 그 멤버십 강의 중에서 그라스퍼 컴포넌트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 100강 정도로 되게 떨어하게 완전 인트로덕션 이제 하는 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을 제가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조금씩 뒤로 늘어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한번 수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자, 제가 잠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키스토리 비디오가 많아지니까 이게 좀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잠깐 가려졌는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는 이제 히스토리 창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책도 사실 들어가 보시면은 목차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다 뜯어 놨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 컨트롤 F 누르면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링크 클릭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00페이지 분량은 다 뜯어 놨고요. 아까 얘기한 Q&A 있죠. 컨트롤 F 눌러서 API라고 쳐봐요. API 나오죠.
여기 보면 노란 색깔 선들 나오죠? 그쵸? 노란 색깔? 다 API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여기도 노란색으로만 가봐. 전략적으로. 바쁘니까. 아, 라이노 API에 대한 이야기구나. 쭉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어, API가 뭐지? 왜 중요하지? 디자이너들한테 싹다 나타났어요, 제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법이 있어요. C샵 문법. 요거는 사실 요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C샵 에피소드 A. 이거 아마 아까 말씀한 C샵 강의가 이거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라이노 문법, 그라스호퍼 이거는 API에 대한 이야기고 생태계들, 라인의 포인트에서 혹시 이 강의 보셨나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지오메트리가, 이거는 약간 컴퓨터 그래픽스에 좀 가까운데,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그 데이터들이 트랜스퍼 되고 데이터들이 그 어떤 쉐입으로 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인트 라인, 뭐 포인트 데이터, 리스트, 그리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메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뭐 라인 커브 해볼까요? 커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쳐서 들어가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보셔도 되는데 이게 좀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타임라인 다 따놨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된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약을 하면 문법은 어쨌든 공부를 하고 문법은 파이썬이든 C샵이든 하나를 잘하면 다 연결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쭉 파는 다음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들을 동시에 파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 언어들 그 문법을 뭘로 쓸 거냐 이게 결국 디자인이고 내가 익숙한 툴부터 시작하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익숙하다는 말은 API를 그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코드가 보일 거야. 심지어는 문법을 몰라도 보일 거예요. 대충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쉬에머 보이가 왜 틀렸는지도 몰랐을 때 영어를 그렇게 못했을 때도 저는 그 전공서적 제 컴퓨터 쪽 전공서적 딱 보면은 단어로만 유추가 돼요. 예, 그 정도로 API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C샵이나 파이썬 같은 것들 통해서 그 라이노 쪽을 먼저 좀 친숙해지면 이게 마야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3ds Max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학생분들이 뭐 쓰시나요? 예? 뭐 심지어는 애프터이펙트나 포토샵도 다 하고 스크립트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다 만들어서 짤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 되면 계속 넝쿨처럼 막 계속 나와 보고 그럼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컴퓨테이션 분야가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차치하고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좀 약간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약간 뭔가 팬시한 뭔가에 많이 집중해 있지 그 이센스인 데이터에는 많이 집중 안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왜냐면 누가 깃발을 꽂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 제가 좀딴 얘기긴 한데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진짜 기성분들한테 소장님들, 연구자들, 교수님들한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했을 때는 2000년도, 2000년, 2010년 이전에는 그냥 쌍놈 취급당했죠. 야, 니네가 무슨 디자이너야? 야, 기술자도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 근데 2010년 정도 되면서 학생들이 막 3D 막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그리고 뭐야 빅데이터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5년 이후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봤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기성의 세대들이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기성이나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고,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좀 기성이니까. 근데, 그걸 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거기에다 에너지 쏟아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젊으신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 네? 젊은 실무자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올라오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런데요? 이런 게더 좋은데요? 요즘 세대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열려 있고 이분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했던 그 기성의 탑들의 근이 가기 시작하고 문이 열려서 저 같은 이제 사람들도 막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왔을 때는 환경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더 많은 몸값이 필요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야. 디자이너들이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들 데이터 그러고 연구 논문도 내고 막 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코드로 매니플레이션 해본 사람이 있냐 말이야. 기성세대 중에서 없어요. 왜냐면 그런 교육이 없었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빈틈을 노려서 고인물들이 모여놓은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그걸 딱 만들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그냥 깃발 꽂으면 그게 그 분야가 되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본기를 부여해서 가라. 네, 그게 제가 이제 선배로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들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정도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더 없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러면은 시각을 바꿔서 이제 해외 진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갈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질문을 좀 갖고 있는 질문을 좀 나눠 보시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관련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적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사실 그 저번 학기에는 크리틱을 받아도 거의 그 디자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진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받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공부나 좀 지도를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이나 일단 교환학생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학을 갈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 취업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직면한 문제로서는 어느 나라의 교환학생이 가야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유학을 가야 좋을 것인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그 유학 진학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그 플레이리스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면은 왜요? 아 그거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진로상담. 네,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유학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퀘션을 던지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요. 어떤 이 이제 어떤 자료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것도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충 보면은 대충 결이 느껴질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선은 이렇게 일단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해외 취직을 먼저 얘기했을 때 내 리밋이 어디까지인지 되게 궁금했었어. 예. 그리고 가서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동부에서 공부할 때 들어갈 때 이제 거기 선배한테 난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 하니까 그 형이 그래 일단 생각은 그렇게 갔는데 막상 들어오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확고하니까 아닐 걸 이렇게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오픈된 마음으로 내 미래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직도 할 거, 진학도 할 거 이런 그 목표가 있다는 거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51% 친구가 지금 그려놓은 미래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없는 애들은 안 돼. 일단 생각이라도 하고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태워야 좋습니다. 그 자세는 지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요. 이게 일단 다 지원을 해야겠지. 다 지원을. 그중에서도 컴퓨테이션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교수님이 있는 연구실이 있는 쪽을 지원을 해봐야겠죠.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컴퓨테이션 도구가 예를 들면 이게 학교 스타일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제가 대학원 나온 그 하버드 GSD 같은 경우도 2010년도 때부터 2018년도까지가 황금기였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네. 그리고 지금은 제 친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호세가 있는데 그냥 수업하는 것도 그 데크 친구랑 작업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봐서 대충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스탠스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GSD를 그때 황금기로 이야기를 하냐? 그때 정말 천재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 그분이 어떤 학교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실력을 확 끌어올리는 거지.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당장. 그런 예를 들면 코스는 있어. 똑같이 여기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고 저기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어떤 언더스탠딩이 있고 과연 이 컴퓨테이션이라는 것들을 도구로 규정 지을 거냐, 방법론을 규정 지을 거냐, 기술로 규정 지을 거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쓰는 한계는 다달라요. 예. 네. 앞으로 컴퓨터의 도구가 그렇거든요. 그런 도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이 컴퓨터라는 도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컴퓨터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냉장고도 안 돌고요. 차도 안 돌고 전화도 못,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걸 단순하게 기술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언더스탠딩을 못 가져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은 스위치가 켜졌네? 스위치가 꺼졌네예요. 온오프예요. 근데 이 온오프 하는 걸 가지고 로켓도 쌓아 올리고요. 자율주행도 만들고 복잡한 국가 시스템 같은 것도 구현해요. 그러려면 이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의 창의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흔히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야 컴퓨터를 쓰면 창의력이 없어. 이거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 도구를 어떤 걸로 디스크라이브하고 그거를 가르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커리큘럼 딱 보면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도구로 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뭐랄까 그냥 뭐 기술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무릎을 딱 치는 기간이 올 거예요. 어쨌든 그런 학교들,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뭐 동부서부든 일단 리서치를 쭉 해보고, 어차피 지금 친구 코딩 공부하다 심심하고 번아웃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다 힘들면 저거 하다 힘들면 요거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힘들 때가 지취직, 유학, 진학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심장이 뛰잖아.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잠이 못 자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피곤할 때까지 작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찾아보면서 미리 리서치를 하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여러 가지 자료들, 황금 보화들이 막 캐어지거든요. 마치 우리 마이닝 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하세요. 지금 당장 뭐 그때 가서 뭐 토플 점수를 만들어서 서밋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난 이런 학생이다, 난 이런 작업 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 좋아해요.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너의 연구에 이런 게 내가 진짜 되게 임프레션이 있다, 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 밑에서 이런 거 공부할 수 있겠냐, 조언을 달라 한 단어를, 그 다음에 그거를 주면은 또 팔로우업 해줘야지. 네가 얘기 준 대로 이렇게 했다, 또 피드백 달라, 계속 밀어붙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드니 갔을 때도 그랬고 그 MIT 하버드 갔을 때도 그냥 교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 이메일 보냈는데 이거 답장 안 주냐, 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줘라, 안 되는 영화가지고. 그러면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시드니 갔을 때 그 톰 벨커라는 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그 학장, 캐나다의 모 대학 학장이 계시는데 다리 이렇게 꼬더니 이렇게 딱 앉으셔. 그랬더니 내가 5분 줄 테니까 네가 우리 랩에 와서 뭐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난 다 준비해놨지. 왜냐면 그런 거 준비할 힘들 때마다 그런 거 준비했어요. 왜 그 힘들 때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마다 그런 거 하면 심장이 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주일 와서 일해봐. 한 달 와서 일해봐. 이렇게 해서 계속 익스텐션 받은 거거든요. 그러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전 세계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내가 더 열정이 있다, 내가 더 또라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내가 여기에 미쳐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잘 되고 잘하고 내가 이만큼 저거 했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능성이 그냥 열정 있는 사람한테 어딘지 나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잘해서 했겠지만 이미 잘된 사람은 안 뽑는다니까요. 제가 그 경험해봤어요. 저 떨어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비디오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때 MIT 마크 넣었을 때 불려갔어요.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야 너 왜 이거 썼어? 아 나 라이센스 따려고 이거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 그 다음날 리젝션 메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네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려는 게 이미 다 있는데 너 다 된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구나. 여기에 진짜 미쳐있다. 나는. 이게 내 인생이다. 너네 학교에서 나안 뽑아주면은 너네 후회할 거다. 약간 이 정도의 어떤, 에? 이게 글에 녹아, 프로젝트에 녹아있고, 포트폴리오에 녹아있어. 있게끔 전략을 짜는 거야. 제가 이런 부분도 아까 그 링크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뽑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얘한테 우리 어디미션 나가겠다. 얘한테 우리 직장, 이제 그 오퍼링 레터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일단은 리서치를 하자. 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과정적 측면에 쓰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 측면, 내용적 측면, 아니면 마케팅 측면으로만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컴퓨테이션도 종류가 되게 많아. 뭐 패브리케이션부터 시작을 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언어라니까. 언어를 가지고서 국어, 아니 미안합니다. 영어를 가지고서 뭐 바이올로지도 공부하고 케미스트도 공부하고 로우도 공부하고 비즈니스도 공부하고 아키텍처도 공부하고 하듯이 컴퓨테이션도 이게 도구고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든 다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컴퓨테이셔널 매스매틱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그런 것처럼 계속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건축이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약간 지금 어댑테이션을 많이 느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못된 지점 중 하나 이제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업이 기득권이니까, 그러면 공업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업에 앉혀놔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돌아요, 세상은. 농업이 기득권이니까 농업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들을 앉혀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과도기적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공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농업의 관점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 이야기하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리서치를 해봐야 된다.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워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저는 한번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는 도시 관련돼가지고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뭐 이런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그 교수님 밑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돼. 이분한테는 컴퓨테이션이 아니다 그러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컴퓨테이션에 대한 따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결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안 해본 분들한테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오해가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분들이 스마트하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사회, 그러니까 사회란 야생이 그렇게 돌아요. 나중에 이제 취직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많은 것들을 암기해서 빨리 적어낼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똑똑함의 근거였다면, 앞으로의 이제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해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러닝 커브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의 지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부터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만의 그 니즈에 맞춰서 찾는 거잖아. 딱 정해진 구조에 맞춰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갖고 와서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인트레스가 다른 상태에서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아까 잠깐 말이 샜는데, 이 컴퓨테이션이 패브리케이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단위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 단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있고요. 오토메이션이 있고, BIM 영역도 있고요. 설계, 그다음 데이터 영역도 있고요. 뭐 AI, 뭐 되게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맞춰서 요구되는 능력도 있고, 그거를 가이드해 줄수 있는 이제 연구진, 교수진이 또 따로 있죠. 해봤어야지 가이드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상상력 베이스로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서치해 나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뭐 피드백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준비하신 모든 질문들이 거의 다 제가 이제 좀 공유가 됐나요? 답변이? 아, 네, 그리고 저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조금 다른 건 이긴 한데, 그, 다음 학기 때 교수님 그 설계 스튜디오가 두 개가 있는데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듣고 싶은 교수님이고, 약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리틱을 해주시는 교수님이고, 한 분은 그 이런 디지털
디자인이나 이런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 조금 정통하신 교수님인데, 크리틱이 어떨지가 확실하지 않은 교수님인데, 혹시 어떤 교수님을 들으실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그걸 고민 중인데. 제가 뭐 무엇이 낫다라고 이야기 드리기엔 정보도 좀 부족하고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잖아요. 요거 아니면 저건데 여길 가도 충분히 좋은 게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길 가도 긍정과 부정 또 긍정과 부정을 뒤집을 수도 논리적인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스탠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내가 선택한 그 교수님한테 최대한 내가 택 어드밴티지 하는 거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는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부분에서 이미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하시던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니면은 개인 작업을 통해서 하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큰 텀으로 놓고 보면 약간 이런 거야. 1, 2, 3, 4, 5학년이 한쪽 이쪽 스튜디오 또 요번엔 막 요쪽 요런 스타일로 막 되게 막 철학적으로 막 갔다 결국에는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균일한 어떤 그걸 만들어내듯이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보다도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걸 할걸 저걸 할걸 그거보다도 그냥 내가 최적의 환경에 맞춰서 미리 채울 것들을 채우는 게 좋고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비적인 논쟁과 소비적인 어떤 좀 예전에 막 이렇게 컴퓨터로 3D로 만들어 갔더니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그 건축을 공부해 오신 정통 건 꼬르비제 건축을 공부해 오신 분이어가지고 저막 이렇게 너 컴퓨터과에서 전과했냐 해서 막 저만 돌면 다 손으로 쳐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에너지가 되게 컸어요. 저는 내가 왜 하는지도 몰랐고 1학년, 2학년 때뭐 했던 돌면을 막 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뭐 저보다 좀더 현명하게 이제 친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업은 수업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업은 도와주는 거고, 나를 가속도 시켜주는 거고, 나를 할수 있게끔 폴스하는 관점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것도 좋아요. 요즘 학점 중요하잖아, 학생들. 학점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개인 시간을 좀더 추려가지고, 내 개인 인트레스트에. 저는 내가 다시 만약에 학교 가라고 하잖아요? 전 학교 코스를 50%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졸업생들한테 다. 저 포함해서도 졸업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학교에선 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를 깨달아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 정규 교육 시스템을 학생들한테 뿌리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쭉 뿌려서 최대한 많이 받아먹게 하는 게그 학교의 역할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비습 과거에는 게 가능했어. 왜냐면 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찍어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MZ 세대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미 그런 인력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내가 상위 5%, 3%,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진짜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거 너무 이렇게 말 그대로 듣지 말고, 컨텍스트에 맞춰서 약간 여러분들 지혜로우니까 MZ 채널 분들은, 채널러 분들은. 그렇게 전략과 시각을 바꿔가지고 차라리, 학교 과정에 한50% 정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 비싼 돈 주고 그 귀한 시간을 썼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이거 아까 유학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발전해내고,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잠깐 그거 관련돼가지고 요 근래 찍었던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3편으로 쪼개갖고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 요거. 여기 군대자가 들어가서 안 보셨었나요? 여성분이어서 군대 안 가서. 봤어요. 여기부터 세 번째까지 다 보셨나요? 이거야. 네네.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퀘스천이에요. 이 퀘스천을 얼만큼 갖고 거기에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수업들을 활용하는 거지. 이세 가지 비디오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혹시 이거 못 보신 분들한테.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다 만들어놨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고,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했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이센스였구나. 이게 핵심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걸 했는데, 제가 이 수업이 좋다, 저 수업이 좋다. 제가
뭐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수준의 어떤 thinking process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수업을 결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레코드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비디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질문 중에서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 책을 보시면서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아, 이거 계속 읽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다른 거좀더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책을 일단 쓸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란 말이야.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튜토리얼 쓰고 뭐 따라하기 책 이런 책도 이제 그거에 포커스가 있겠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저변 학계와 제가 했던 이제 연구들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은 동료들에게 드리는 이제 하나의 리포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들 최대한 담으려고 썼고, 제가 뭐그 필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다른 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이해가 뭐 낮아서 그런 경우도, 저도 계속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런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단은 그게 이해가 안될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저는 시간이 되면은 계속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넘어가세요.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안 되면 넘어가고. 이거는 제가 그 파이썬이라든지 C# 다른 언어 공부할 때도 제가 그 파이썬 강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파이썬 인트로덕션 해주는 거. 거기 보면은 그 MIT에서 쓰는 교재라든지 몇 가지 PDF 파일을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 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췌해서 보는 그런 포인트인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넘어가세요. 그 뒤에 걸 읽으세요. 처음엔 소설책처럼 그냥 읽으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파이썬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클래스가 이래? 그다음에 뭐 상속이 이래? 뭐야? 이해 가세요. 넘어가세요. 근데 한세 번, 네번 정도 이렇게 돌다 보면요, 집중해서 보지 말고 소설책처럼 예를 들면 만화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아, 그 장면. 저는 만화책 드래곤볼 혹시 아세요? 드래곤볼? 너무 옛날 만화책인가? 손오공 나오고 막 이런 거. 드래곤볼 보면은 이 책이 40몇 권인데 대충 스토리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몇 권에 어딘지. 저도 만화책은 잘안 보는데 유일하게 다본게 드래곤볼이라는 책인데, 그런 것처럼 그 책을 보세요, 이렇게. 단어 배울 때도 저는 이제 해커스 어학원에서 나온 그 복화 책을 봤거든요. 요즘도 그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대충 단어책을 모른다고 거기에 막 스톡돼 있지 않잖아. 일단 넘어가잖아. 근데 시험 보고 단어책 봤을 때 그건 대충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아, 거의 한 50페이지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대충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코딩도 쳐보고 계속 보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 작은 퍼즐들이 딱 뭉쳐져서 여러분들만의 언더스탠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목적 때문에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은 도구가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이고 새로운 데이터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들이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고 기성세대들이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걸 바꾸면, 물론 처음에 어렵겠지. 근데 계속하고 코딩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남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난 여기서 이런 부분은 동의 못하는 대신에 큰 이런 건 동의하면서 여기에 이런 걸좀더 더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드리면은 일단은 계속 보세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챕터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챕터별로 점프를 뛰세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디오를 달아주세요. 왜? 제 NJ 채널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Q&A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쓰거나 잘못 기술한 거야. 비디오를 잘못 만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저만의 어떤 전문 지식에 딱 갇혀 있으면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쉽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쓰면 좀더 저변 학대가 편하고, 저도 아,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구나.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됐기 때문에 올챙이적 뭐가 힘들었는지 그때는 정말 뼛속같이 사무쳤지만 까먹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아카이빙하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고. 또 이제 비디오 아까 들었죠? 그 비디오를 계속 이렇게 꽂아놓고, 예, 들으시면서,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딱 이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게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사람의 이제 연구나 이런 걸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예. 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변에 어떤 형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것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는데 좀 녹화 못할 렌즈, 그러니까 녹화를 못할 내용이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강조점이 아, 좀 다르게 설명하자.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성공을 시키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더 집중해서 그 이센스가 뭐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산발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들었을 때 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저는 자기계발서 같은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게 내 얘기인지 제 얘기인지 몰라.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이걸 꽉꽉 짰을 때 한 방울이 나오면 그게 뭘까를 고민해서 제가 엔지 채널에 서바이벌 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을 봐서 막 말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어설프게 내가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그냥 또 다른 디플리케이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전공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NG 채널 서바이벌 키트는 약간 그런 관점이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쪽도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이제 학생들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대. 딱 가만 들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분 코딩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 코딩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임플멘테이션 해봤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이런 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비디오도 만들었지만 제가 연구보다는 책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를 하게 되면은 페이퍼를 서밋하면 누군가가 리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나는 공업사회 사람인데 농업사회가 이미 딱 잡고 있는 농업사회 사람들이 있는데서 그들이 공업사회를 어깨 넘어 배웠을 때 이것들을 리뷰가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있고 뭐 오해해서 듣지 말게 뭐 제가 뭐 교만하고 막 남들은 몰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 그리고 페이퍼들도 쫙 보면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기술 위주의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 제 책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 포인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소설책 처음 보면서 중요한 거 뭐냐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코딩이랑 같이 저도 지금 만약에 그 책을 다시 보잖아요. 이거 빠져먹었네. 이거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리비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만의 어떤 컴퓨테이션 정의를 내려가자. 근데 그게 정말 나만의 소설이 아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 2004년대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경험이 있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그 관련으로. 그러면은 그 18년 전, 2002년도, 2004년도 때 제가 그 NJ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작업들, 막 3D, 막 렌더링,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2004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쌍놈들이 하는 작업이었다니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썼다니까요?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경력이 내 다른 분들보다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 경험이 뭔지는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교정을 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면 학기는 정해져 있잖아. 학기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막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컴퓨테이션 뭐 알고리즘을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건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딜리버리 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게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 일단 잘 나왔으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은 아까 이제 진학, 유학에 관련된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평생 나의 기회 남거든요. 평생. 어쨌든 내가 학교에서 작업했던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웅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올곧이 보여주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예를 들면 빼면 빼버리면 돼요. 아마 그 비디오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잘할 수 없거든. 거기 그 포인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학기 땐 여기에 집중, 뭐 2학년 땐 이런 거에 집중. 거기서 집중하고 나중에 리비짓을 하세요. 할 일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야. 나중에 실무 가고 연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었다가 다시 와서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경우에 사실 다시 끝난 파일, CAD 파일 열고 PSD 파일 열면 그 씨 힘들어.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중 뭐 온다 그러잖아. 뭐 PES 뭐 네. 그 온다 그러죠. 뭐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PTSD요. PTSD. 그래. PTSD 온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막판에 찌들려 가지고 저는 해외에 있을 때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성별을 나누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보면은 여자분들 한 번씩 다 울었어. 우리 클래스에 있는 애들 힘들어 가지고. 한 번씩 다 울었어요. 막판에 막 몰아붙이니까 힘드니까 우는 거야. 교수님 와가지고 우리도 울었어 속으로. 근데 쪽팔려서 눈물은 못 흘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힘들어. 그걸 가르치는 게 건축학교. 어떻게 보면 너네 이래도 건축할래?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딜리버리 끝내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 알고리즘 어쨌든 코드를 띄우면 다시 딱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잖아. 아까 수업에서도 뭐 알고리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거잖아. 태어나서 처음 내가 CS 전공도 아닌데 전혀 다른 것도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저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미팅을 이렇게 해요. 아, 이런 작업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컨셉인 거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바로 뭐 해결 안 해요. 문제를. 네. 문제를 해결. 전 오피스와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로우 레벨 단의 함수 알고리즘을 먼저 짜요. 이게 이제 그라스 오브 컴포넌트 단에서만 이렇게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로우 레벨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개발해요. 우리는 그 필라소피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로우 레벨 단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 정말 되게 거침없이 말씀드리면 벡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관련돼가지고 필요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컬러 컴퓨테이션 이런 것들 미리 전 만들어놨죠. 근데 그런 것들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런 거니까 그것들 조합해서 딱 올려놓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컴퓨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활용성이에요. 재활용성. 모듈을 짠다는 건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이 모듈 짜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그 문제들 일반화 시켰던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코드를 재활용해서 문제를 재해석해 가지고 거기에 피팅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은 내가 설계 스튜디오 그 짧은 시간에 못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것들 누가 봐도 명백한 로우 레벨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뽀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쓰면 다시 1년이 지나서 딱 봤을 때도 딱 보면 보여요. 되게 명백하게.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난 분할을 시켜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친구들 수능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수학 뭐 이런 것도 보면 딱 영역이 있죠. 얘가 이 문제 몰라 그러면 아 얘는 이거 딱 나오죠. 그냥 나는 다 그 공부했고 또 체계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 받았고 했단 말. 그런 식의 코딩도 사실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약하면은 첫 번째 그 수업에서 내가 챙길 거 명확하게 챙기자.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되 나중에 언제든지 리비짓 할 수 있다. 방학 때라든지. 오케이? 그리고 수업이 하나하나 끝났을 때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끝났을 때 거기에서 짜고 알고리즘 버리고 짜고 알고리즘 버리고 하는 거는 이건 컴퓨테이션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겁니다. 짠 다음에 리팩토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다시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로우 레벨로 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시켜 놓는 거야. 제가 지금 비디오가 엔젤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1000개가 목표였거든요. 진짜 600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 이거 도움 될 것 같아.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이런 것들 제가 코드를 짜놓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뭐 파이썬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지금 인공지능 쪽도 그렇고 다이나믹스나든지 그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쪽을 짜놓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아예 로우 레벨 단에 이미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일도 하고요. 강의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라든지 프로젝트 들어오거나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컨설팅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제 책에 보면 챕터 1, 2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컴퓨테이션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화 때문, 창의력 때문, 그다음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 방법론 때문 이런 것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모듈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그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학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리비짓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책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좀 이사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 되고 좀 바쁜 거 마무리되면은, 리딩, 책 읽는 스터디 그룹을 제가 지금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할 거냐면, 여러분이 한 챕터 읽어오는 거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야. 디스커션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수까지는 아니다. 그룹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더 읽어보고, 두 번째 읽을 때 제가 챕터를 얘기해 주면 읽어서 와서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시책을 집필한 사람이니까 내 의도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배우는 거지. 발전시키는 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NJ 채널,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리고 그 우리 멤버십 카톡방에도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